고백송을 또 하게 될 줄이야. 나 결혼할 줄 몰랐다. 정말 몰랐다. 근데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. 마치 소풍을 다녀오듯이 장가를 다녀왔다. 이런 것까지 경을 따라 산다. 지수가 어딨니? 지수가 어 오빠 소개팅 어떻게 해보자. 오빠 아직 건강해. 처음 드림 팩토리 들어올 때 내 나이 22 지금은 막내 두 아이의 엄마 제발 제발 사랑해. 며칠 전 승환 형이 그랬다. 너도 동안이구나. 그래도 체감 동안은 전일 동안 여러분 제가 고백송 준비하느라고 사실 어제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. 그러니까 꼭 환호 많이 해주셔야 돼요. 내가 버리지 못한 옷들을 오늘 가져왔어요. 너무 잘 만들었죠. 평생 간직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. 잠깐 여기 불 좀 켜주실래요? 네. 이분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큰 소리로 환호해 주세요. 굉장히 아름답고요. 영원히 의리 지킬 분입니다. 바로 여러분. 감이 많이 떨어졌어. 그거는 사실 93년도에 서태지 씨 이후로 안 한 거야.
우리 공연은 수신호로 늘 진행되고 하는 거죠.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스태프들이 Yeah!